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했던 섬진강. 하지만 지난 8월 초 계속된 집중호우로 섬진강 하천이 범람하면서 곡성은 일순간 물에 잠겼습니다. 섬진강은 엄청 큰 강인데 그게 범람했다라는 거는 60년 넘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흔히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방송에서만 봤지 저희 이제 가정이 그렇게 된 줄은 몰랐거든요. 유례없는 재난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곡성 주민들. 어쩌고 살까 몰라 내년까지.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. 수마가 핥히고 간 신리마을엔 폭우에 떠밀려온 물건들로 가득합니다.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. 이러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하나님의 교회는 한걸음에 신리마을을 찾았습니다. 7일과 8일 사이에 곡성 쪽에 약 5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. 섬진강 물이 이제 범람하게 돼서 곡성 쪽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침수를 입게 됐습니다. 그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. 피해 가정을 찾은 봉사자들은 토사가 덮친 집안 곳곳 손길을 더하며 복구 작업에 정성을 다하는데요. 힘들 때 항상 먼저 앞서서 나서서 하시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? 수재민 여러분, 이렇게 작은 손길이 뭐 많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런 도움의 손길이 또 힘이 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머니 마음이 전해진 수해 복구 현장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못 치워 나는. 뭐 손도 못해. 손도 못해. 근데 이렇게 와서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네요.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해주시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. 다 버려버리고 그냥 다시 다른 데로 갈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말해 했었거든요.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.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수재민 여러분, 힘내세요. 힘내세요. 힘내세요.